다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운동, 산책 등 공원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, 2m 이상 거리두기, 30초 이상 숨 쉬기, 집을 다니기, 고성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증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도로교에서는 공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이용객이 되어가져가고 자발적으로 깨끗한 공원을 만들자는 취지로 공원의 쓰레기 되어가져가 이런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사전 공원 환경을 조심할 수 있고 인간 공원자분들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운동, 산책 등 공원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, 2m 이상 거리 두기, 30초 이상 숨 쉬기, 기침을 하고, 오수미로 이태가 불편한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한 것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공원을 만들자는 취지와 공원의 쓰레기 해가자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